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이곳저곳에 북적거립니다. 학생들로 가득한 이곳은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또 중소기업의 구직자를 이어주기 위해 실시된 2012 미추홀 일자리 한마당 현장입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취업시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업 골든벨과 전문가의 특강 진행, 그리고 직업 체험 코너가 마련돼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독특한 취업 형태에 대한 설명과 상담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 산업진학 특별전형은요, 지금 선취업 후 진학의 마이스터구나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, 학생들이요, 낮에 직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저녁에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입니다. 이처럼 취업을 앞두고 고민을 하는 학생들의 상황에 적합한 취업 정보의 제공으로 상담을 진행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. 제가 곧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. 제가 그 실업계 특별전형을 원래 잘 모르고 있었어요. 근데 이번 상담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고요. 진로 설정에 한창 고민이 많을 청소년들. 막연한 선택이 아닌 적성과 실력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첫 사회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.